안녕하세요. 여드리의 부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분 당신의 번호는 줄 수 없을까? 아, 손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예쁘긴 하죠. 어? 뭐라고요? 된장찌개요? 제가 금방 해서 드릴게요.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다 됐다! 손님, 특별히 첫 손님이니까 먹여드릴게요. 아, 너무 뜨거우시죠? 그래도 드셔야 돼요. 손님 생긴 게 딱 못생긴 우리 오빠 닮으셨어요. 어, 손님 다 드셨네요. 이제 계산해 드릴까요? 결제는 카드세요? 현금이세요? 포인트 카드는 있으세요? 아, 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도 또 오세요. 역시 소꿉놀이는 혼자 하면 재미없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빠! 소꿉놀이야! 뭐야? 없네? 엄마!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 오늘부터 미술학원 다니기로 했잖아. 나 그랬었지. 엄마! 그럼 저랑 소꿉놀이 해요. 어? 그 리얼 소꿉놀이 말하는 거야? 네. 아, 엄마도 하고 싶지만 엄마가 집안일 때문에 보다시피 바빠서 다음에 하자. 응? 알겠어요. 리하야 놀자. 리하야 놀자. 응? 오늘 우리 오빠 학원 가서 없어요. 아, 네. 그래? 아휴, 오늘 놀이터에서 축구하고 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들, 그러면 저랑 노실래요? 네? 뭐 하고 놀 건데? 리얼 소꿉놀이요. 리얼 소꿉놀이? 아, 유치하긴. 너 생각보다 귀엽게 노는구나. 그래, 이 오빠들이 놀아줄게. 아싸! 그럼 하는 거죠? 제 방으로 올라오세요. 그래. 아, 오빠들 빨리 오세요. 빨리요. 아시아.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오늘도 참 고우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요루랑 소꿉놀이 좀 할게요. 소꿉놀이. 그래. 갈까? 얘들아. 미리 미안. 댕댕!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잖아! 그래! 일어나서! 여기 아침 먹어, 아침! 네, 엄마... 아들, 준비물은 챙겼니? 아, 맞다! 깜빡했어요! 아이고,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런 거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어? 왜 이렇게 덜렁덜렁대? 그리고 너,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빵점 시험지를 책상 밑에 숨겼더라. 너 안 되겠다, 댕댕이 너. 여기 가서 손대고사 있어. 네. 근데 요루루 이거 석건물인데 정말 손 들고 서 있어? 오빠 집중해요, 집중. 자, 다시 손들기. 여보, 옆에서 보지만 말고 한마디 좀 해봐요. 아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오빠 잠깐. 제가 말한 대로 해야죠. 맨날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이혼하자며 이런 짓궂어도 싫다면서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내가 되는 게. 하지만 이런 건 내가 하는 소꿉놀이가 아니란 말이야. 아, 그냥 진부한 그런 소꿉놀이는 리얼함이 없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나는 아빠 역할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역할을 바꿔볼까요? 어떤 걸 해보지? 잠깐만요. 양다리를 걸친 남편의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10년 전 숨겨진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 뭐가 되게 재밌을 거야. 딩딩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야, 아무래도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아.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요루야, 저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빠들! 이 내리는 호남산 남행. 마누라 어딨어, 마누라? 사방님이 오셨다 이 말이야. 에이? 이 맛이야, 이 맛! 여보, 언제까지 술만 마실 거예요? 우리 아이도 점점 커가는데 이제 슬슬 일자리를 구해봐야죠. 오늘 집주인이 밀린 집세를 내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까? 내일부터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아볼게. 오빠! 그게 아니잖아요! 술만 먹는 남편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는,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엄마 역할이라고요. 아 똑바로 하라고. 시끄러워!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하지만 이 마누라가 하늘 같은, 아 서방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말 됐구야. 뭘 그렇게 쳐다봐. 싫으면 이혼하시든가. 이혼이요? 왜요, 왜? 나 여자 생겼어. 술 막 전에 봤던 그 여자예요? 맞아, 자기야 들어와. 안녕하세요. 아줌마.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여기 우리 집이라고. 누구 맘대로요? 댕댕씨가 말했어요. 당신 같은 못생기고 키 작고 땅덜 보인 아줌마는 내쫓고 저같이 늘씬한 팔뚝신 미녀와 여기서 살겠다고요. 뭐라고? 그런 말 같지 않으시니. 여보,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어 맞아, 저 말이 다 맞아. 당장 짐 싸고 나가. 여보는 일로 오고. 일로. 그럼 우리 아이 중식이는 어쩌려고요? 우리한테 아이가 있었어? 그러면 이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긴 한데. 에? 대본대로 하라고요, 대본대로.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야, 나 이렇게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어. 아유, 알았어, 할게. 그럼 우리 아이 춘식이는 어쩌려고요? 그리고 나가면 되잖아. 에? 당장 나가라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고요, 취순씨. 좋아요, 땡땡땡땡. 결혼 차례는 세션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변했어. 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내 여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아, 그만. 소꿉놀이가 무슨, 왜 이렇게 우울해? 아, 엄마, 끊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엄마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에 성공해서 복수하는 내용이라고요. 아, 아줌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줌마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소꿉놀이 너무 힘들어. 나 몰라. 나 어디 가요? 오빠? 에? 오빠는 마저 하고 가야죠. 안 돼! 리안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요루루 때문에 못 가겠어. 아이 착해. 왜 이제 들어와요? 오늘 일찍 들어온다 해놓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늑대야, 도망쳐야 돼!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
돼. 다음 대사 빨리 쳐야죠. 재미없게 굴래요.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휴, 퇴근했다. 자,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우리 딸 늦게까지 뭐 하길래?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아, 위에서 리아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해요. 아, 우리 딸 아이 귀여워. 아이 또 소꿉놀이 해? 우리 딸 어쩜 이렇게 노는 것도 저렇게 귀엽까? 아유, 귀여울까? 그런가? 귀엽나? 한번 우리 딸 귀엽게 노는 거 구경하러 가야겠다. 우리 딸은 어떻게 놀까? 정말 귀엽게 놀겠지? 소꿉놀이라. 저 꼬라지가 왜 이래? 여보,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찬 살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여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맨날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돈도 되지? 밥만 돼! 여보, 이러지 마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가족들끼리 달라는 시간 보냈는데 내가 방해했나 보군. 하지만 빌려간 돈은 갚으셔야겠죠? 안 그래요? 이자까지 쳐서 총 10억이야! 애들 소꿉놀이라고 하기에는 귀엽진 않네. 여보, 제발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곳에 저를 팔지 말아요, 여보.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저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